대책 방안 없는가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민성, 김민주, 김민지입니다. 우선 인골절벽이란 미국의 경제학과 경제학자 체리 덴트가 주장했던 이론입니다.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에 꺾인 것처럼 역삼각형 분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생산 연령 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속도가 유례 없이 빠르고 초저출산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는 인구 자연 감소는 2020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총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는 2029년으로 예상이 됐지만 무려 9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한국이라고 합니다. 인구절벽에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 현상입니다.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결혼 평균 연령의 상승, 양육비, 사교육비 등의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증가,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주택가격 상승과 경제 양극화로 인한 결혼 포기, 딩크족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으로는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을 인구 대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지면 저출산 사회로 보는데 선진국은 대체로 2.1명,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3명 전후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5년 1.08명을 찍고 2017년에는 1.05명을 찍었습니다. 현재는 0.808명으로 초저출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점으로는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문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가 갈등을 초래합니다. 전체 인구에서는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방 인력으로 사용할 인구가 줄어듭니다. 다음 두 번째 원인으로 고령화가 있습니다. 고령화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하는 현상을 고령화라고 합니다.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 증가, 출산율 감소에 따른 노인 인구 비율 증가가 있습니다. 고령화의 심각성으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3%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고령화의 문제점으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산업시설들을 유지 운영할 수 없어 도시 내에서 생산활동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과 동시에 노인의 연금 및 복지 예산 지출 증가로 세금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저출산 대책 방안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기업 문화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데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맞벌이 부부들과 임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이 하위권에 머무른다고 알려진 반면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즉 다른 국가에 비해 오래 일은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임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들이 있는데 너 결혼하니까 회사 그만둘 거지라는 등 회사 측의 압박 때문에 임신을 늦추던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사회적인 압박이나 자신의 삶을 위해 출산을 그만두거나 늦추는 경우가 점점 심해지는 추세인데 하루빨리 기업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개입시켜서 부부와 임산부가 부담 갖지 않는 기업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 공화구 현상 해소인데 서울은 지방보다 일자리가 많아 청년층이 활발히 유입되는데 이 계층은 큰 배경 없이 유입되어 시작하고 다른 계층보다 쌓아둔 자본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개인과 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본과 시간이 부족하니 가족을 구성할 여유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청년층이 유입되다 보면
사람과 자본, 인프라가 서울, 수도권으로만 지속적으로 쏠림에 따라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요즘 큰 기업들이 수도권이나 수도권 근처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지방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던가 가장 큰 문제인 수도권 주택의 가격의 상승을 어찌한다든지 신혼부부의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인데 여기에는 속지주의로 전환과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혼합이 있습니다. 먼저 속지주의로 전환을 보면 실제로도 다문화 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에 비해 출산율이 3.0명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온 전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속지주의란 쉽게 말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문화 가정에서 낳은 아이를 자국민이라고 하는 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정책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귀화인 집단을 늘리되 그 집단은 어느 정도 동화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을 많이 수용하더라도 그 이민자들 및 그 후손들이 현지의 문화에 동화한다면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다문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유교가 깊게 박힌 우리나라는 90년도까지는 다문화에 좋지 않은 의견이 다수였지만 요즘은 그런 사상이 많이 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이민자나 국제결혼 같은 문화를 발전시켜 출산을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혼외 출산 지역 및 인식 개선이 있습니다. 한국의 혼외 출산율은 2%대이지만 서구 국가들 경우 30% 이상의 혼외 출산율을 갖고 있고 프랑스는 50%가 넘습니다. 근대화가 상대적으로 늦은 우리나라는 아이가 여성이 혼자 낳고 싶어서 남성과 합의하에 진행하고 임신하면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원치 않지만 아이를 원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 개선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여유 있는 여성들은 혼자라도 아이를 낳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임 치료 지원이 있습니다. 난임 부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지원에도 나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 운이 없는 경우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옵니다. 이것을 풀어서 저출산 대안으로 사용하자는 추세이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난임도 유전된다며 난임 치료를 지원하면 미래의 난임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유전적 문제로 습관성 유산을 할 경우 태어난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 임신을 고민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하지만 난임 지원은 저출산 대책만을 위한 경제적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성 정책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의 대책 사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는 결혼한 사람이 한해서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90%까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 공공주택은 출퇴근이 편하게 입지 좋은 곳에 지어주고 지하철, 병원, 분사무소까지 국가 차원에서 놓아준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집값을 매년 5년 5% 이상 올려주려고 하고 5년이 지나면 대팔 수 있게 허용하면서 자산 증식 기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외국인 가사 노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물가가 높은 싱가포르에서 저렴한 인건비로 해외 가사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육아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원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시에 고용세 28만 원을 내야 하지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있거나 혹은 67세 이상의 노인이 있으면 고용세를 5만 원으로 감면해주며 육아나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가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성폭행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가사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을 시켜 폭행 흔적이 없는지 확인을 하며 가사 노동자들의 안전 또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가사 노동자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던 출산율이 1년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웨덴으로 스웨덴은 성적 평등 지향하는 방식으로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성별 분업을 없애 여성의 부담을 낮추고 복지정책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양호한 여건을 만들어 가정과 일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480일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적용해 480일의 육아휴직 중 90일은 의무적으로 남성만 쓸 수 있게 하고 또 12세 이하 아동이 병에 걸려 돌봄이 필요할 경우 최대 연 121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 재교육을 위해 근로자가 업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시간제 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2000년도에 1.54였던 출산율을 1.67로 오르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일로 독일은 출산 육아는 사적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근정, 체제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출산 직후부터 길면 만 25세까지 219유로, 약 3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고 10세부터는 지급되는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로는 남성인 아빠가 두 달, 여성인 엄마는 1년을 쓰며 육아휴직은 짧지만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서 3시에 퇴근하는 탄력 근로제를 이용하여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육아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을 하고 대학은 물론 대학원까지 전액 무료로 지원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데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1.38이었던 출산율을 1.5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출산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먼저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의료비를 100% 환급을 해주고 일하는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1년 36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불임 치유는 100% 보험에서 부담을 해주고 임신 5개월부터 만 3세가 될 때까지 166으로 약 21만원을 매달 지급합니다. 또 사과수 국공립 유치원부터 일반 대학까지 정부에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주고 주거 세대,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주며 특히 젊은 세대가 결혼을 꺼려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비혼 커플에게도 법적 부부와 동일한 양육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55였던 출산율이 1.8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외 대책 방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러한 성공한 정책들의 공통점은 출산부터 육아까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한국과는 달리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시적인 돈으로 지원해주는 것만이 아닌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고 아이를 낳았을 때 주택을 제공해준다거나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부모들이 모든 육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나라와 사회에서 함께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